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북 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지역도 많았는데요. 주말에도 기온이 오늘만큼 올라가면서 덥겠습니다. 내일부터 석가탄신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주말 날씨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말 내내 맑아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일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활동하기 좋겠지만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장시간 야외에 계신 분들은 강한 햇살에 대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셔서 피부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릉 평지에는 건조 경보가, 강원도 영동과 일부 경상북도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사진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9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대구는 1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9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